김재 씨가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김재 전통시장 청년몰 아리락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재 보건시 1층에 마련된 아리락에는 다양한 음식과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10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 씨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청년 상인들의 도전과 성공을 위해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섬진 강변에 위치한 임실 구단 마을이 한국관광공사가 꼽은 겨울 비대면 안심 관광지 전국 25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단 마을은 봄에는 매화, 가을에는 단풍 등으로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며 사진 촬영과 자전거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남원 출신의 읍영장 양대박의 사적을 기록한 양대사 마실기 목판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정조의 명에 따라 1799년에 만들어진 양대사 마실기 목판은 판각기법이 뛰어나고 희소성이 있어 조선시대 출판문화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양대사 마실기 목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그 가치가 후대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이 다음 달부터 클린 순창 만들기 추진단 운영을 시작합니다. 추진단은 11개 읍면의 하천과 논밭, 상습 투기 지역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탄소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마정호입니다.